자, 날씨 좋은 날 송낮 좀 보고 싶은 분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. 강가에 삼삼오오 모여서 플라이 낚시 중인 강태공들, 월척의 꿈을 쫓아서 미끼를 들이오지만 내 맘 같지는 않지요. 어려워요. 캐스팅만도 몇 년씩 배우고 막고요. 자기가 목표를 하는 지점에 네. 바늘을, 낚시 바늘을 떨어뜨리는 게 이제 어렵죠.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사실은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.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어렵다고 앓는 소리를 하는 가운데 범상치 않은 포세 낚시꾼의 등장. 보통의 낚시와는 낚싯바늘 던지는 것도 달라서 시작조차 쉽지 않은 플라이 낚시지만요. 그냥 가볍게 툭 낚싯대를 들이우다가 아예 강 깊은 곳으로 전진하는 마치 전사와도 같은 용맹함. 승부는 거침없지만 그 결과 또한 만족스러울까요? 잡았어요. 아, 크게 휘어진 낚싯대가 꽤나 힘센 녀석이 걸렸다는 걸 증명하니 이제 남은 건 힘의 줄다리기. 잡았어요. 낚싯줄 던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큰 녀석 한 마리 건져 올리는 대한민국의 탑 클래스 강태공. 고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잡는 거 같아요. 아, 진짜요? 네. 저 정도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? 그렇죠. 대단하죠. 우리나라 플라이 낚시계에선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실력자.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는 법이고 다리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원하는 위치로 바늘을 던지니 손목의 스냅과 힘 조절이 만들어내는 예술. 가능한 얘기입니까? 아, 그러세요? 달인이라 하는 거지.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. 그럼요. 상황을 봐서 있을 것 같은 자리에서 딱 기다렸다가 거기서 한 번에 딱 던졌었어요. 한국 플라이 낚시의 여왕 박정 달인입니다.